창녕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진한의 12개 나라 중 하나인 불사국으로 비사벌이라고 불리던 곳이다. 창녕은 교리 및 송현리 일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대형 고분군으로 1911년 일본인 학자 세키노 타타시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. 150여기 정도가 확인되는데 출토 유물과 구조 양상을 볼 때 5에서 6세기가 중심연대가 되는 고분군으로 파악되고 있다. 창녕교동고분군과 창녕송현동고분군이 창녕교동과 송현동고분군으로 2011년 7월 28일에 다시 지정되었다.